북동대학교 군사학과는 국가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초급장교와 군사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2019학년도에 신설된 학과입니다. 교과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 학생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바탕으로 초급장교 및 군사 전문가로서 필수적인 핵심 역량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 교양 영역, 군사 전문 영역, 기초 훈련 영역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사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는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장교로 진출할 수 있고 산업보안학과, 무인기 산업학과를 복수 전공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으며 군의 문민화 및 국방 환경 변화로 증가가 예상되는 군무원 및 군 산하기관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군사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왜 내가 장교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되는데 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군사학과장으로서 학생이 장교가 되고 싶은 갈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장교가 되는 것이 목표이지만 저는 어떤 역량을 구비한 장교가 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극동대학교 군사학과에서는 학생들이 개인 차원에서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차원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과 초급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하고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 구비에 집중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각종 리더십을 러닝 바이 두잉을 통해 체득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들은 저희가 행동만을 잘하는 장교가 아닌 생각하는 힘이 있는 장교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학과 강의는 거의 토론 형식의 수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토론 위주의 수업은 보통 저희가 직접 스스로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교 시절에 있었던 주입식 수업보다는 더욱더 오래 기억에 남고 집중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학과장님과 부학과장님께서 열정이 넘치는 것이 제일 먼저 생각났던 장점입니다. 학과장님과 부학과장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통제와 규칙을 무조건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추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에서 불편한 점을 건의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굳어있지 않은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라 생각해 우리 학과에만 있는 장점이라 느낍니다. 군사학과를 오고자 하는 선택은 정말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장교만큼 좋은 진로는 없고 안정적인 직장도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적응할 자신이 없으시고 망설여진다면 저희 극동대학교 군사학과로 오십시오. 그렇다면 책임지고 적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학교 군사학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즐거운 학교 생활을 약속하겠습니다.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도 없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입학 후 강의도 들어보고 규칙적으로 아침 공부도 뛰고 규칙적인 삶을 살다 보니 성과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전에 될 대로 되라는 삶을 갑자기 변하는 것은 물론 어렵지만 무기력했던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진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다 보니 무기력했던 제가 변할 수 있었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군사학과에 지원하기 전에 병영체험을 경험해보기 위해 해병대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신청 날짜도 이미 지났었고 다음 지원 날짜도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경험해보지 못해 아쉬웠는데 학과 활동 중에 제7군단 사령부 2박 3일 병영체험의 기회가 생겨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병영체험 활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했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받았고 때문에 의미 있던 활동이었습니다.